안녕하세요. 상인입니다. 여기가 어딜까요? 여러분, 여기가 어디죠? 이곳은 광안리입니다. 저기 광안대교 보이시죠? 우와. 저거 제가 지었어요. 여기 광안리라고요? 저희가 여기에 왜 오게 됐냐면 틴팅 콘서트 맞죠? 네. 네, 거기서 공연을 한번 하고 네. 이제 가까운 광안리 해수욕장에 저희가 이렇게 잠시 기분 전환할 겸 네, 맞습니다. 오게 되었습니다. 장세빈 군, 예?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아, 좀 전화 한 통 딱 한 통만 부려. 아, 형보다 못생겼지. 장세빈이 정말 사회생활을 잘해요. 아닙니다. 형 근데 저거 뭐예요? 뭐요? 사실 이거 알면서 당해준 건데 정말 귀여워요. 와, 여기 뭐야? 와, 차가 여기 야생마다. 우성아, 여기 우리 왜 왔지? 와. 우리 여기 왜 왔어요? 우리 바람 쐬러 왔나? 형 여기 우리 바람 쐬러 부산 왔어요. 바람 쐬러 부산을 왔어. 상일이 형 여기 왜 왔어요? 아, 전 바람 쐬러 왔는데요. 아, 그래요? 네. 저 낚시하러 왔는데. 아, 낚시하러 오셨어요? 네, 저 그때였죠. 제가 20살 때였죠. 여기 와서 저 진라면을 보면서 라면요? 네, 저 저기 보이시나요? 어, 재빈이 아예 아니, 저희는 보이는데 저기 진라면을 네. 보면서 라면을 먹었었죠. 아, 네. 매력 발산 시간. 아, 매력 발산 시간이요? 야, 나가. 안녕하세요. 오. 저는 아, 제가 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김세님. 오. 반갑습니다. 하연 씨 빨리 보여주세요. 네, 수현 씨 턴. 아, 제가 웨이브 보여드리겠습니다. 선빵을 날렸습니다, 세빈 군이. 나의 턴을 봐라. 아, 세 바퀴 도실 군. 저요. 저 세 바퀴 출연하고 싶습니다. 오, 잘한데? 네, 수현 씨 오랜만에 네. 이렇게 나오니까 기분이 어떠세요? 옛날 생각 나네요. 제가 3년 전쯤이었나요? 네. 제가 한번 혹시 세현 씨도 저기 있는 진라면을 먹으면 아니 저기 있는 진라면 역시나 진라면 제가 3년 전쯤이었어요. 형 달리기 심판이나 좀 봐봐. 제가 심판을 보고 있었죠. 지금도 심판을 보러 가네요. 저기 전등까지. 두 번째. 네, 지금은 달리기 현장입니다. 아! 지금 우성 군과 태웅 군이 지금 달리기 시합을 하겠습니다. 저는 같이 달리면서 이들을 카메라에 담아 보겠습니다. 1심 준비 시작. 아, 정말. 우성군이 압도적으로 빠르게 갔네요. 아, 좋습니다. 그럼 우승자에게 인터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랜만에 마음껏 달릴 수 있어서 기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아, 되게 잘생겼다. 거의 포기. 뭐야? 나 매번으로 떠날래. 돈 많이 벌어서 그때 말했던 뭐예요? 아, 에? 뭐예요? 전 지금 머리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형, 오늘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오늘 잘할 거죠? 네. 그러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성이 형 예전에? 우성이 형. 네. 지금 뭐예요? 아, 저 지금 윙크 연습 중입니다. 윙크요? 네. 어, 윙크 잘하시는데 근데? 아니에요. 저도 항상 이렇게 단련을 해야지 네. 항상 윙크를 할 수 있습니다. 아, 진짜요? 네, 그렇습니다. 귀엽게 윙크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지금 눈이 작아서 이게 윙크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성우 형. 네. 왜 이렇게 잘생기셨어요? 아, 아니요, 너무 못생겼어요. 아, 진짜 잘생기셨네. 세빈 군. 네?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진짜? 아, 어, 괜찮아요? 전 못생겼습니다. 아니 못생겼어. 진짜 못. 왜요, 형 왜요? 지금 세한 분이 땅 터지지 않네. 왜요? 아, 지금 방금 너무 못생겼었어. 복구해야 돼, 복구. 잘생겼다. 세현이 형 지금 뭐하고 계셨어요?
네? 뭐 하고 계셨어요? 저 지금 나오나요? 네 나와요. 아, 제가 어떻게 나오나요?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나오는 거. 저 지금 네. 네. 저 지금 뭐 하냐면요. 네 지금 뭐 하세요? 저 지금 네. 세빈 씨 지금 네. 어? 어? 저를 어떻게 하신 건지. 세빈 씨 목을 한번 만져봤어요. 네. 왜 이렇게 목에 주름이 심하시죠? 20살이? 20살이면 한참 탱탱한 나이 아닌가요? 모르겠어요. 아 이거 주름이 아니고 이거 옷에 이거 그거예요. 거짓말 하지 마. 주름이야. 아 주름 아니에요. 제 목에 주름 있나요? 에? 목이요? 뭐 하시는 거죠? 왜 주름 때리... 없습니다. 아 왜 때리시죠? 아 저보다 젊어 보여서요. 맞아. 감사합니다. 형 뭐 하세요? 네 지금 물 마시면서 목 풀고 있어요? 네. 제가 딱 알아챘죠. 목 한번 푸는 모습 보여주세요. 안 돼요. 왜요? 못생겼거든요. 아 진짜요? 네. 그래도 형은 저보다 잘생겼어요. 그럼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네. 립트릴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립트릴? 입을 사용해서 부담스러운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담스러우니까 좀 멀리서 찍겠습니다. 네. 아 잠깐만요 지금 줌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한번 해주세요 빨리. 지금 렌즈가 움직이는데요? 잠시만요. 아 네 카메라 아 지금 줌인이 많이 돼 있네요. 네. 아니 네. 아 한번 해주세요. 이거 돌려놓고 하겠습니다. 네. 아 한번 해줘. 주민하지 말라고요. 아니야 절대 안 돼. 형. 네. 아 너무 아쉬운데. 네. 저희 팬분들께 한번 해주세요. 뭘 해줘요? 애교. 왜 자꾸 나한테 애교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은 뭔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더쇼 대기실에 있는데요 네 저희 대기실입니다 굉장히 많은 다양한 가수분들과 함께 쓰고요 옆에 세빈이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스누퍼입니다 스누퍼의 수현입니다 누구시죠? 저기 뒷모습 누구시죠? 못생김에 다시 한번 놀랬다 저희는 지금 뭐지? 우리 뭐였지? 드라이 리허설을 마치고 네. 지금 잠시 쉬는 사전 녹음도 네, 사전 녹음은 아직 안 마쳤습니다 네 저희 드라마 리허설을 아 드라마 왜 자꾸 망설이니 여기 지금 다시 하면 되죠 요즘 멤버들이 멤버들이 누워있네요 저 이거 찍으면 어떡해 상원은 잇몸 일으키기 30번 도전하려고 지금 저도 준비 시작 네, 바보들이었습니다 지금 카메라 리허설을 끝냈고요 이제 본 방송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떨리네요 정말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기분을 우성군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금 본방을 이렇게 앞두고 있는데 어떠세요? 너무 긴장되고 저희가 드라이 리허설 그리고 카메라 리허설까지 모두 마친 상태에서 이제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본방 때는 실수 없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요